경기도가 기본소득을 필두로 코로나19를 맞이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를 포함한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정식 출범을 알렸는데요. 온라인 출범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5개 지방정부가 모여 출범 선언을 한지 1년여 만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 출범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서영호 서울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여했고, 앞으로 48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새로운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계셔서 아마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코로나19로 기본소득 시대가 앞당겨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기본소득 사회를 구체화하고 실천적으로 선도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아시다시피 가짜도 많고 이야기도 무성합니다만 이 과정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진정성을 갖고 준비하고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한 이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에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의 대중화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들의 공동연대와 협력 등의 내용이 담은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 보유세 등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소득 법제화 등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어르신 공로수당이나 농민수당, 지역화폐 정책 등 기본소득의 정책 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서 제약이 뒤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논의했습니다. 출범식을 마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에서 5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주TV 조희정입니다.